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 저는 더 간다고 보면 좋겠다. 더 간다고요? 더 올린다? 예. 아, 빠지기가 쉽지 않다. 적어도 강변북로나 여기서 보는 쪽에서 타워크레인은 반포밖에 없다. 집값이 상승할 요인이 너무나 많지만 불안불안한 안정 정도가 올해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인 거고요. 저 왜 부동산은 경기에 약간 후행하는가. 제가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김영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급격한 조정이 오면 아마 2002년 카드 위기는 사실 애장난으로 보일 정도의 충격이 올 거예요. 아, 진짜요? 홍춘욱 박사가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유. 점점 더 젊어지시는 네. 것 같아요.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시더군요. 네네. 근데 좀 헷갈리더라고. 대세 하락으로 들어섰다는 사람도 있고, 야, 그거 페이크야. 다시 오른다니까. 그래서 헷갈려요, 헷갈려. 특히 맞습니다. 젊은 분들이 굉장히 이게 이중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그렇죠. 집 없는 분들. 산 분들, 최근에 산 분들, 영끝한 분들. 네. 흐름이 어때요, 요즘에? 급등 후 조정 중 정도인데 가격 하락 빠지는 지역이랑 오르는 지역이 엇갈려 있는 혼조 국면이죠. 그래서 좀 목 상태 좀 안 좋으시군요. 아, 커피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네. 옆에 커피숍에서 네. 커피를 사서 하나를 다 먹었네요. 네. 그 두 가지가 엇갈리는데 첫 번째는 핵심 지역.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부각되면서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반대로 작년에 방금 우리 김프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영끌하셨던 분들의 네.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전체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20.2% 정도 올랐는데 아이고. 한 해 동안 20%가 넘게 오른 거는 20년 만의 일이었고요. 2002년 카드 버블 때 21% 오르고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오르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시흥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시흥 안산이 많이 올랐어요? 예, 고양, 양주, 파주 이런 지역들이 엄청나게 급등했고 남양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률로? 예, 30% 이상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시군구가. 네. 근데 그럼 특정 아파트는 거의 더블난 데도 있다는 얘기네요. 세 배도 많이 봤습니다. 세 배? 예. 제가 이제 취미 생활이 이렇게 임장? 새로 입주하는 단지나 이런 데를 이제 종종 가보는데 분양가 대비 두 배는 흔하고요. 예, 세 배도 종종 봤습니다. 그러니까 2억 5천에 따가 7억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미분양 났던 2억대 아파트들이 8억 찍는 것도 봤으니까요. 그런 게 이제 차익 예, 나올만 하죠. 왜냐하면 세금 내도 뭐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세금 반 내도 예 그런 지역들 또 상당수는 그 규제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들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럼 세금이 좀 싸네. 그렇고 또 더군다나 그런 지역 사실 때는 한 채만 산 게 아니라 여러 채 사셨을 테니까 이렇게 양도세 물론 이번 규제 완화는 해당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 가세로 내면 또 문제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죠. 아무튼 이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연초 대비 지금 4월까지는 한 0.8% 올랐으니까 작년에 20% 상승에 비하면 안정됐다. 그런데 지역별로는 좀 희비가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더 간다고 보는 쪽인데. 더 간다고요? 더 오른다? 예. 빠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부동산? 정말,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토론회에 가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보고서 이제 작가님이 아마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 정책을 지금 빨리 써야 한다는 쪽의 입장인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거기서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좀 그 앞으로도 집값이 빠지긴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좀 주요하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출이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에 1년 반 동안 나간 전세자금 대출 증가율이 50%가 넘어요. 네. 근데 전체 가계대출은 10% 늘었거든요.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가계대출 안에 작은 소집단이 전세자금 대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결국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적인 근원이고 그 두 번째가 23% 정도 같은 기간 증가한 신용대출이에요. 이 둘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급등시켰고 특히 작년에 있었던 영끌은 영끌 갭 투자는 이 자금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합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 10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시작된 직후부터 집값 상승세가 꺾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생각해보면 물론 그때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던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죠. 그러지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특히 신용대출에 대해서 한도 규제들이 나온 것이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의 정책 조언을 한 거고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미 연준의 금리가 앞으로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우리도 빅스텝 가능성들은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 두 가지 정책들이 함께 나온다면 주택시장의 안정을 올해 내내 유지해 볼 수가 있겠지만 어렵다? 요 둘이 다 나오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특히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토론회에서 나왔던 반론이 실수요자들. 예, 실수요자들 특히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구입해야 돼. 그 전세로 살아야 되는 또 문제가 8월에 임대차 3법 2년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전세 가격에 급등 리스크가 있는데 네. 여기서 그걸 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반론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반론을 쭉 들으면서 하는 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은 안정돼 있으니까 특히 양도세 중과 물량들 그 2년 보유한 물량들 있잖아요. 이런 물량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유예해 주는 거? 예, 그래서 특히 6월까지 잔금을 치면 깎아주는 물량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6월까지 잔금을 치면 그 넘어가면 종부세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매입자에게 넘기는 거죠. 물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매물들이 강남권에서도 나오죠.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요거는 놔뒀다가 8월에 정말 임대차 3법 만기 2년 지난 다음에 나오는 전세 가격 급등이 정말 있는지를 보고 그때 아마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은 하는데 뭐 일단 제 의견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작년에 너무 급등한 상황에서 조정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이런 정책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 주식, 부동산, 코인 등등이 이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정도라고 친다면 그 중에 이제 부동산은 아마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빠지기 어려운 이유가 네. 우리 오늘 이제 저도 오래간만에 여의도를 나오면서 차를 타고 왔는데 적어도 강변북로나 여기서 보는 쪽에서 타워크레인은 반포밖에 없다. 그렇더라고. 반포대교 양쪽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없다. 짓는 데가 없어. 네, 원베일리밖에 없다. 그리고 강북으로 올라가도 북서울 꿈의 숲이 있는데 거기 네. 미아동 거기 정도고. 야 진짜 사대문 아니죠 서울 시내 신공구역 없네. 예서는 강동구 조금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해요. 저 용산 한남은 벌써 십몇 년째 그냥 저러고 있고. 하긴 하죠. 하긴. 아유 저는 뭐 기대 안 합니다. 기대 안 하시네. 아 이래도 둔촌도 하다가 지금 서 있고. 예, 그러니까 크레인 이제, 철거이 때문에.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가 네. 2019년 8월 1일 3인가 그때 도입된 다음에 이거 피해 보려다가 그 단지가 이렇게 된 면이 좀 있잖아요. 제가 그걸 취재하셨던 뭐 기자분하고 한번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2019년 이전에는 허그 그러니까 주택 보증이 암묵적인 그 분양가 상한제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2019년부터는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가 되니까 피해 보려고 분양 시기도 좀 늦추는 과정에서 이번에 그 원자재 난을 만나서 건축비가 급등했다는 거죠. 그것도 또 가격을 못 내리는 이유가 되네요.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빨리 철폐되거나 완화돼야 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의 또 완화 철폐는 뭘 의미하냐면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리스크를 지금 벌써 1기 신도시들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그 법 개정 신도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공약 사항이잖아요. 예, 일단 지금 그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가 또는 그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그런 문제들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이죠. 그런데 네. 어쨌든 뭐 전국의 부동산이 안 중요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핵심은 사실은 전국의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주는 걸로만 따지면 서울 수도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제 사실 서울 수도권의 이제 6.1 지방선거의 이슈들도 경제 이슈 중에 대부분이 부동산인 것 같아요. 지선은 그죠? 지방선거 나오는 분이 뭐 내가 뭐
어? 경제 이슈를 뭐 할 수 있는 게 개발, 그죠? 공급, 또 편익 제공 뭐 이런 그렇지. 거잖아요. 이게 다 부동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6월 1일 전까지는 뭐 계속 개발에 대한 공약 같은 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걱정이죠. 일단 양도세 중과를 좀 완화함으로써 매물을 나오게 만든 건 사실이지만 네. 과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두 주도 안 남았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개발 공약들이 부동산 시장을 과연 얼마나 자극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작년 4월 보궐선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작년 4월에 부산이랑 서울 보궐선거 이후에 네. 5, 6, 7, 8, 9로 가면서 월간 기준으로 해서 팍팍 올랐어요? 예, 2%에서 3%씩 올랐어요. 전국 부동산.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선거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축제지만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그 지역민들의 해묵은 현안들을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들은 거잖아요. 네. 예, 그거를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개발 공약에 대한 기대로 특히 예정 지역들이라든가 이런 곳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일단 매물 회수지. 그렇죠. 매물도 회수가 될 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작년에. 작년 사실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 6.1 지선 지방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라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작년에 만약에 선거 이기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한테 한번 기회를 줘야 내가 추진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정책들을 입안하고 정책의 추진 탄력을 얻고 싶다라는 쪽으로 선거운동을 할 거고 또 반대편에서 당선되고자 하시는 분들 후보들은 아 이거보다 이 공약이 더 좋아요. 이런 대안들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과연 주택시장이 저는 연초 대비해서 이제 0.8%밖에 안 올랐으니까 불은 꺼졌고 이제 하락이에요라고 말하려니 공급이 너무 없는 데다가 두 번째 정부 정책 중에 이 분양가 상한제 철폐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둔촌 주공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이게 철폐된 다음에 일기 신도시라든가 혹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안 오를 건가? 세 번째는 지선 이후에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 군의회 또는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자의 의회 구성에서 내년 예산안들이 편성될 텐데 그게 자극할 요소는 없는가에 대해 생각하면 네. 끝났다라고 말하고 부동산 시장은 이제 하락이야라고 말하려니까 무서운 거죠. 자, 금리가 어쨌든 뭐 최근에 조금 빠졌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금리도 국채가 3% 넘어가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되고 실제로 주담대의 금리 상승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전망은 내년에 좀 더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시 매크로를 우리 저 홍춘욱 박사께서 워낙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디테일한 미시적인 거를 보면은 집값이 빠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도 일견 동의할 수 있으나 사실 집값을 규정하는 게 글로벌 유동성과 경기와 금리 상황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보면은 야 이게 더 오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예. 그래서 저는 강보합 정도를 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할 요인이 너무나 많지만 인화물질이 창고에 온 창고에 가능하지만 예. 불을 댕길 사람은 안 보이는 여건인 거죠. 그래서 불안한 안정 정도가 올해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인 거고요. 예. 빠진다고 말하려니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가 너무 세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작년 20% 올랐던 것처럼 올해도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려니 일단 방금 김 프로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일단 안 좋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금리와 경기가 안 좋은 여건에서는 집값은 보통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화물질이 유동성이죠. 이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는 거고 하나 더 이제 걱정스러운 거이자 우리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제가 좀 많이 좀 위태로운 게 뭐냐 하면 작년에 갭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분들의 실질적인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집값을 10억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차입으로 얼마를 했냐 보면 전국 단위로 우리나라 평균이 얼마냐면 4억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없이 집을 산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부 지역의 실질 레버리지가 얼마일까? 이걸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100%가 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한 6억, 5억 정도 하는 전세를 끼고 샀고요. 두 번째가 거기다가 신용대출을 받았고요. 세 번째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있으니까 갭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입주 못하니까. 근데 자기 집도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대출 받아. 아.
이렇게 되면 실제 레버리지 비율이 100%가 넘어요. 근데 그런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으면 똘똘한 채 우리 김프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양도세 중과도 완화해주고 막 이러니까 분명히 그동안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올렸던 분들이 팔고 어디로 갈 거냐. 핵심으로 갈 것 같다. 핵심 중대형. 예, 핵심 중대형으로 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가총액에서 절반은 서울이니까 전국 단위 집값은 오르고 이제 제 이야기를 아시겠죠. 그리고 이 똘똘한 한 채를 한다라는 건 자기가 봤을 때 안 똘똘하다 싶은 집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없거나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거나 재건축의 가능성도 없는 집을 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네. 돼서 전국 단위 집값은 빠지기 어렵다. 왜?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삼성전자가 그렇죠. 버텨주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으로 하면. 예, 주식 비유가 제일 좋네.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LG엔솔이 올라가는데 딴 주식들이 좀 빠지는 그런 주도주 집중 장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울 빼고 하면 오히려 하락이겠네요, 그러면? 그 일부 지역들이 특히 두 지역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먼저 대구랑 인천이 대구 얼마 전에 이제 대구 출장을 갔다 왔는데 아, 정말 타워크레인에 속해요. 타워크레인 엄청나더라고. 예, 특히 대구역 쪽을 가시면 네. 예, 동대구역 쪽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맞아요. 대구역 쪽을 가면 정말 엄청나고 택시기사분들이 내가 택시 세 번 탔는데 다 그 얘기더라. 걱정됩니다. 특히 그 더 많이 진다고? 역 북쪽이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은 강남 강북을 이야기한다면 대구는 강동 강서거든요. 수성구가 있는 그 조그만 수성이 제일 좋죠. 예, 그래서 수성구가 좋고 나머지 지역들은 좀 그동안 개발이 지체된 면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최근에 이제 나오는 대구 지역 특징이 도심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뭐 복현동이라든가 대구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이게 대구시의 가운데를 철길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서울시도 그렇죠. 서울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이렇게 큰 철길 이북과 또 이남을 따지면 이북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그 공항도 있고 군공항도 있고 해서 예, 좀 낙후된 면이 있었던 것을 이제 지금 엄청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렸던 공급 물량들이 쏟아지는 면이 있고 인천은 뭐 아시는 것처럼 2기 신도시 검단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많은 공급 물량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물론 호재도 많습니다만 물량이 많다 보니까 역시 물량 앞에 장사 없는 이런 지역들은 조금 올해 가격의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고기를 제외하고 보면 전국 단위로 또 집 공급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 경기도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3기 신도시라고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창릉이라든가 교산이라든가 왕숙 같은데 토지 보상 다 완료되고 거기 이제 도시 기반 시설들 만들면서 택지 공급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없죠. 진도 안 나가요? 네, 진도가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택지 개발 촉진법이라는 우리 예전 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우리 수용하고 딴 땅 줄게 이런 식으로 개발했어요. 그걸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전두환 정권 네. 앞에 누가 저항합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난리가 나죠. 플랜카드가 끝도 없어요. 얼마 전에는 창릉 신도시 예정 지역 갔다 왔는데 플랜카드 숲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장사하고 계시던 한정식 집을 한번 가서 이제 일부러 약간 이제 해본 거죠. 갔는데 전혀 개발이 지금 안 보여요. 이주를 하시던가 아니면 주변이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저 250만 가구 뭐 이런 거는 그냥 슬로건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슬로건일 수도 있고 추진은 하는데 그 기간이 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오게 될 윤석열 정부의 250만 호 주택 공급은 결국 민간 부문 공급 촉진책이 압도적일 것이다. 근데 민간의 공급을 촉진시키려면 임대차 3법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도 있어서 이 거래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두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도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또 용적률 규제했던 것. 더 나아가서 안전진단 강화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날 선거가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어떤 정책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지 지금 당장 공급을 확대한다. 이건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네. 좀 제가 봤을 때는 기대는 크나 나올 게 별로 안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은 뭐 어떻게 해서 늘린다는 그 계획은 수년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 숫자로 2020년에 그 문재인 정부가 8월 달에 네. 127만 호 공공건축 발표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게 LH공사 사태 터지고
사실상 오히려 그 뒤로 공급이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짓는 신규 주택 착공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죠. 그 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제 충수 제한이라든지 뭐 그 예를 들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높여서 사업성을 높게 해주고, 사실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저 프랜카드 저 한 10년부터 있는 것 같은데 그잖아요. 원효대교 건너다. 네. 근데 어쨌든 결론이 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서울 핵심 지역이라는 데 어떤 그 사업성이라는 거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싼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아, 그래서 양극화. 그러니까 작년은 그간 못 올랐던 데가 올랐던 장세. 그래서 네, 네. 전국 예, 전국 단위 가격 상승률보다 서울이 못 올랐어요. 16%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들은 30%까지도 올랐고요. 그 전에 세종이 44%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020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면서 다 올라 버려서 키높이를 맞춘 상황에서 네. 서울이 안 꺾이는데 과연 전국 단위 집값이 동반 하락하겠는가? 그러니까 네. 경기 나빠지고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꺾일 집값으로 보기에는 지금은 아직 제가 봤을 땐 유동성 공급이 많다. 특히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이렇게 됐잖아요. 되게 힘든 상황에서 네. 돈들이 또 아, 난 안전한 게 좋아. 이러면서 자꾸 채권에 몰리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정부 정책금리는 올라도 채권금리가, 그러니까 대출금리들, 그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들이 지금 주택금융공사의 유모기지론 같은 경우, 그 이제 유보금자리론 같은 경우가 금리가 4%까지 간대요. 30년 만기 대출금리가. 이거 아직도 굉장히 싸거든요. 역사상 최저가 작년 2% 후반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제 금리 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 금리가 얼마나 올라야 꺾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른 자산도 한번 좀 가볼까요? 근데 집값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커서 채팅창 한번 보시고요, 살짝. 예, 채팅창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잠깐 보면서도 예. 제가 못 따라가서 잘 판단.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뭐 그 수요 집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까지 계속 몰릴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론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야 뭐 당연히 있을 텐데 사람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니까 자기의 어떤 경기 상황이나 자기의 뭐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집을 사게 되지. 네. 네. 영끌 비트에 대한 반성 뭐 이런 것들의 기간에 작년 같은 어떤 그런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탄력은 둔화된다. 그리고 지역별 격차는 생긴다. 개발 호재 있는 지역들 위주로 집중된다. 이게 전형적인 강세장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예. 우리도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네. 생각해보면 우리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메타버스 테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소수의 테마로 집중된 다음에 시장이 결국은 힘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올해는 몰라도 내년에는 조정받지 않겠냐. 이런 전망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 내년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 펼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가장 큰 유동성을 불어넣었던 건 전세자금 대출이니까 이거 규제하겠다라고 딱 나서면 과연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모르는 불확실성의 영역인 거고 두 번째가 우리 경기 동행지수가 드디어 지난달에 빠졌어요. 그동안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기 동행지수가 오르다가 지난달에 빠졌는데 이게 한 달 빠진 걸로 끝날지 추세적으로 쭉쭉쭉쭉 빠져서 결국 우리가 불황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잘 모른다라는 전제에서 놓고 본다면 그냥 현재 주어져 있는 공급 물량 그리고 현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안전자산에 대한 회귀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된다로 가정하면 적어도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급박한 어떤 외부 충격이 없는 한은 시장이 그렇게 약세로 바로 조정받으면서 연간 단위, 전국 단위 하락으로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좀 저는 섣부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하락이라는 거는 이제 서울 핵심 지역에 조차도 빠져야 왜냐하면 시가총액 절반이 서울이니까 그래서 서울조차 빠져야. 근데 서울도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하는 강남, 서초, 송파 요즘은 뭐 용산이 뜬다니까 뭐 그런데 그런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 주변부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은 벌써 빠지기 처음 이제 수도권 빠지면서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고향 집값이 급등하면 예를 들어서 은평구 집값이 안 오를 안 오를 수가 없는 거고 남양주 집값이 급등하는데 중랑구가 안 오를 수 없고 광진구가 안 오를 수 없는 근데 거고. 근데 그쪽이 빠진다 예를. 예, 그러면 거기 조정 받으면 당연히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들의 조정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오늘 그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었던 핵심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경기가 이제 나빠지면 바로 사람들이 돈이 마르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네. 올해 삼성전자 임금이 9% 인상됐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얼마 전에 9% 인상했어요. 삼성이 9% 인상하는데 LG엔솔이나 SK하이닉스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뭐 아마 되겠죠. 더 올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하는 바를 아시겠죠. 왜 부동산은 경기에 약간 후행하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주식은 선행하는데 부동산과 주식은 가격 변동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어떨 때 집을 사냐 하면 금리가 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월급이 오를 거라는 전제 1, 2년 사이에 내 월급은 미래 캐시플로 미래 캐시플로가 개선된다 싶을 때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양극화 이야기를 했던 게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 거죠. 뭐냐 서울을 비롯한 경부충 라인 경부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르겠습니다만 이 경부 라인에 있는 수출 대기업들은 올해 환율도 지금 1300원 가까이 다 됐는데 올해 이익이 수출 기업들 대기업들이 붕괴될 거다 이렇게는 안 보이잖아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환율 100원 올라가면 10조 이상 영업이익이 더 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컨센인데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서 물량이 줄어드는 거 말고 저는 절대 매출액이 올해는 인플레 때문에 줄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는데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보상하지 않는다. 경쟁기업으로 가는 거죠. 이런 수출 대기업들에 의한 임금 상승들이 올해 안 이루어질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또 내년 인센티브라고 올해보다 줄겠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 이게 톱니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올라간 건 잘 내려가기 어려워요. 내려갈 때 충격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런 캐시플로도 좋고 미래 전망도 밝으면서 연봉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나빠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분들이 금매물이 만약 나온다면 잡아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무서운 어떻게 보면 중산층 상위 혹은 상류층의 하위 정도에 되는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에 대한 저가 매수 세력들인데 이 사람들이 올해 안 사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 전망이. 그러니까 올해 경기 나빠지면 내년에나 돼야 임금 상승분이 축소되는 정도인 네.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여력이라든가 현재 금리 레벨이 역사상 최저 레벨에서 1% 오른 정도에 불과한데 금리 때문에 못한다. 경기 나빠 못 산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우리 네. 이 증권판에 있는 사람 생각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은 거죠. 사실 우리가 저기 화요일이었습니까? 그 김영익 박사님을 초대했는데 네. 그때 그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락 중인 부동산 이때까지 쭉 내려갑니다. 크게 빠진다. 특히 내년에 내년 초에 그러니까 미리부터 지금 집 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아주 강한 하락을 그 하락론을 들었는데 사실 홍철욱 박사께서는 뭐 아주 강한 상승론은 아니에요. 강보합이니까 그죠? 그러나 희망을 지금... 좀 담은 거죠. 네? 희망을 좀 담은 전망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김영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급격한 조정이 오면 아마 2002년 카드 위기는 사실 애장난으로 보일 정도의 충격이 올 거예요. 진짜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너무 영끌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레버리지 비율이 100% 넘는 지역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 100% 넘는 지역들은 집값이 5% 10%만 빠져도 연쇄적인 매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김영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충격이 특히 내년에 강력한 하강, 경기 하강이 오고 그 강력한 경기 하강이 와도 금리 인하 같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들을 인플레 리스크 때문에 못 쓴다라는 네. 그 전망대로라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곽 지역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서울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력들이 저가 매수 할 수도 있지만 그 저가 매수가 잘 나오지 않는 지역들도 분명히 세상에는 존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스크린해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집 사러 갔을 때 요 그 근처에 있잖아요. 거래가 얼마 터졌는지를 다 데이터가 요새 나옵니다. 그래서 한 해 사이에
거래의 손바뀜이 되게 많았던 지역들은 좀 조심해야, 만약 김영익 교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건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전망의 키포인트는 외부 충격이 온다라는 거고요. 그 외부 충격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걸까 생각해보면 금리가 요 정도 레벨에서 시장 금리가 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5% 6% 간다라는 전망이신 거잖아요. 그런 전망이 된다면 저도 바꿔야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금리 전망에 차이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리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서 이제 금리를 그까지 계속 공격적으로 올리고 올해 연말 세계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한 3% 갖다 놓고 내년 4%다. 네. 이러면 금리 오르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시간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홍춘욱 박사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